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공약으로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아침 간편식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면 확대를 위한 동력을 얻고 있는 건데요. 이를 반겨야 할 충북교육청, 남모를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이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업 성취 향상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충북형 아침 간편식 사업. 학교 상황에 따라 도내 초중고 9개 학교에서 매일 아침 8시 전으로 시범적으로 배식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은 전체 학생 20% 수준이 간편식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이면서 6월부터 7월 현재까지 평균 배식 인원은 900여 명. 시범학교 전체 학생 수의 25%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할까, 만족할까 이런 걸 이제 좀 걱정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수요에 오는 2026년 사업의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은 남모를 소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1인 1식 기준 간편식 가격을 4,000원으로 책정하고 배식을 맡은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에 7억 3천만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시범 사업을 끝내고 모든 학교로 확대될 경우 필요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예상 인원인 20%의 학생만 신청해도 간편식 비용으로만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신청 인원이 많아질수록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당초 지자체에 5대 5 예산 분담을 제안했지만 최종 분담 비율은 교육청 6, 지자체 4로 결정되면서 부담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4%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 운영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착륙을 시작한 충북형 아침 간편식. 수요는 확인했지만 전국적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 속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